이천시 35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래 2012년대 공동의장 황인천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2012년대는 이날 호소문에서 코로나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이천시에도 18번, 19번, 20번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히며 이러한 좌불안석의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 2012년대는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시민 홍보 및 개도 다중이용 시설 자가 방역 및 거리두기 홍보, 시민연대 크림 방역단 운영 양산 쓰기 운동 추진 등을 전개하여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연대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줄이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공참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 한편 시민연대는 24일부터 중앙통문화의 거리, 장호원 시내 일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크림 방역단을 구성하여 이천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이 자주 닿는 문고리, 손잡이, 스위치 등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시열했던 장마를 보내고 뜨거운 태양빛을 겨우 견뎌내던 찰나에 다시금 살아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이천시에도 18번과 19번, 20번 확진자가 발생하고 떠올리기 싫은 어둠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으면 방역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염시키는 비참한 전염병입니다. 결국 내가 아끼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나를 먼저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활동이든 여행이든 불가피함을 모를 바 없지만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유일한 길입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수모와 내리쬐는 폭염을 견뎌내면 이내 평온한 가을이 오기 마련입니다. 미래 2012년대는 무시무시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이천 땅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줄이시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 미래 2012년대 1터 감사합니다.